하나, 둘, 셋! 우와! 와, 귀여워! 야, 너무 귀여운데? 이게 바로 넥슨! 이게 바로 넥슨! 야, 팔자, 안 팔자.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. 정승훈 씨. 자, 여러분들 다들 정말 잘 마치고 계시네요. 네네, 아, 지금 뭐 간식도 먹으면서 좀 즐겁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.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추억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어쨌든 요즘 메이플스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네. 어떻게 바뀌었죠?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옛날이고 네네. 뭐 요새는 뭐 말랩도 275. 자, 그리고 시간이 흐른 만큼 아이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지금 인기 있는 아이템 네,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PT를 제가 준비했어요. 오, 예. 자, 여러분들 모두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대학생은 다르네. 주불과제를 한 사람도 PPT도 만들 수 있어요. 난 못 만들거든요. 저게 피의 서약 세트라는 건데요. 마라벨이라고, 마스터라벨. 뭔 세트? 그 피의 마스터라벨 세트라고, 피의 서약이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. 어, 예쁘다.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저 꿈꾸는 여행자 세트. 그 네, 저게 스트라베리고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습니다. 이 머리 그 모자와 무기 그리고 망토 그다음에 신발 한벌 옷 이렇게.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? 이렇게 보통 다섯 세트가 구성돼 있는데 저게 확률적인 아이템이라고. 아, 확률이에요. 확률이에요. 그러니까 메이플의 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. 아는 게 많으니까 대답을 바로 해주실 수가 있네. 은퇴하고 넥슨 취직해요, 형. 형 잘할 것 같은데. 받아주시면, 아, 절 많이 했으니까 아마 받아주시지 않을까요? 아, 근데 우리가 저런 거 만드는 거니까 저는 그 배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배경. 아, 저희가 뭐,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만든다면은 뭐 콘서트 의상 해가지고 콘서트 의상을 다 입으면 뒤에서 툭툭 터지고 이런. 오, 백그네. 어, 괜찮은데? 어, 뭐 그런 걸로 해도 되죠. 나 무기 마이크 생각하고. 근데 있어요. 마이크 무기가 있긴 해요, 캐시샵에. 근데 저희가 더 이쁘게 뭐 만들 수는 있겠죠. 다음은 뭐 다음 뭐 PPT 다 보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모자부터. 모자 만들어 올라. 디자인을. 흘라! 자, 이쁜 거를 얘기하셔도 되고 아이디어를 내셔도 되고 뭐 정말 저희가 콘서트에서 썼던 의상도 괜찮고. 아니 그 메이플 스토리에서 모자가 인기가 많아요? 일단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? 그치. 하긴 얼굴이 크니까 잘 만들어. 우리가 진짜 잘생겨야 돼. 왜냐면 예뻐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야. 예뻐야지. 그쵸. 근데 못생긴 건 안 팔린다고. 이 메이플 스토리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네. 못생기게 꾸민 유형과 이쁘게 네. 꾸민 유형이 있는데 뭔가 잘 팔릴까요? 70% 정도가 이쁘게 꾸미시고 그럼 그 70%를 위한 걸 해줘야지. 10% 정도는 되게 못생기게 꾸미시고. 그럼 우리도 한 4명 이쁜 거 하고 3명 못생긴 거 하자. 아니 근데 잠깐, 모자는 우리랑 상관없이 디자인해도 되잖아요. 그 그러니까. 세트 말고 설명드리겠습니다. 모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뭐 삿갓 같은 걸로 만들어. 종빵 너무 귀엽다. 찐빵 같은 거. 찐빵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셔야 되고. 찐빵. 아, 저 다 모자예요? 아미밤 모자 같은 거를 만들어셔야 되고 이게 핑크빔 모자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상어에 잡아먹힌 뭐 그런 모자 이런 걸로 만드셔도 되고. 아, 그림을 못 그려. 귀마개도 모자입니다. 그런 걸 다 이쁘게 이런 거 모자로 들어가. 망이 생각해. 망이 생각해. 다 만들어주죠. 예. 네.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야채 과일 이렇게 당근 모자, 바나나 모자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위에 뭐 고양이가 올라간.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 뭐예요? 여기서 호빵 인기 많을 것 같은데? 나만 호빵 할 것 같아. 여기서 제일 인기 많은 거는 확 씻어. 뭔가 좀 근데 호빵 질릴 것 같아. 금방 쓰고 나. 없습니다. 모자는. 일단 모자는 그냥 가볍게 하자. 네, 모자는 가볍게 저희가 좀 이 스피디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먼저 모자로 이 해보자 네, 준비를 네, 했습니다. 오케이, 자 만들어 보시죠 한번. 자 지금 떡볶이 제가 떡볶이 모자로 한번 만들어 보자. 이건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어? 자 한번 개발을 해야 된다고.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줄 수 있는지. 자 일단 틀을 내가 봤을 때 틀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렇게. 얼굴이랑 몸뚱아리. 얘네 시선이 한 이렇게 되나? 일단 잘 보이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. 어, 그래 좋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가분수로 만들어야 돼, 가분수로. 자, 해서. 자, 눈, 코, 입. 제가 그 좀 자주 쓰고 댕기는 그. 왼쪽에. 그 우리 나랑 지민이가 쓸 수 있는 그 모자. 빵모자. 어, 빵모자도 있어요. 다 있어? 저는 뭐 이렇게 구상해봤는데 아미밤 모자라고.
아 형. 예. 설마 할 줄 몰랐다. 그러니까 진짜 이거 누가 할 줄. 형 홀맨 같아요. 죄송한데 홀맨 표정 같아요. 너무 아쉽지만 이런 비슷한 캐시가 있습니다. 아, 인기 없죠?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. 우기 같은 거. 자. 머리 위에 나무가 자라는 건 없지 않아요? 어? 없어요. 남준? 나무는 못 봤어. 세계수. 머리야 잘 팔릴까? 이런 유니콘 모자 같은 건 어때요? 와, 귀엽다. 진짜 안 하고 싶다. 난 귀여운데? 아니야 이런 거 막 왜 그래 이런 거 잘 팔려. 귀여운데요? 아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알아서 잘 꾸며주실 거야. 이런 식으로 아 이쁘게 그려줄 거니까 쟤네는 귀엽게 올라가야지. 형이 너무 발끝으로 서 있잖아 얘는. 아니 이렇게 아니 왜 웃으세요 감독님. 형 모자에 메시지 적어도 돼요? 되지 않을까요? 모자에 메시지 적으면 근데 선호도가 확 떨어질 거야? 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패전목마 같은 뭐 그런 네, 그런 모자도 있으니까. 근데 눈이 정말 크네요 얘들. 내가 자주 쓰는 모자들을 한 거야. 근데 진짜 웬만한 건 다 있을 거야. 사실 웬만한 건 모든 게 다 있어가지고. 남산타워 모자 이런 건 없을까? 남산타워 모자는 없을 거 같네. 한번 해볼게 남산. 남산타워 모자는 없을 거 같네요. 넥슨 빌딩 모자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. 아 약간 그 강화할 때만 쓰는 모자인 거지. 넥슨 빌딩 기원 이렇게. 오케이 거기다 이제 절하는 거지. 네. 실제로 그런 캐릭터 보고 절하는 아니, 거지.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. 막 그렇게 약간 자기만의 루틴이 있는 애들이 있다고. 넥슨 그 강화를 위한 넥슨 빌딩. 그래 강화할 때 뭐 재물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렵다. 어 머리띠 너 모자예요? 머리에 올라가는 건 죄다 모자. NEXON이죠 넥슨. 머리띠 나까? 머리띠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. 귀엽지 않아? 자기의 머리도 살리면서. 그래서 머리 핀 같은 것 모자도 있고요.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스타일로 머리 있네. 나무 화관류 같은 것도 있고 머리띠도 이렇게 있습니다. 다 모자로 들어가요. 이런 거 있지 이런 거. 봐봐. 넥슨 빌딩. 이런 거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봐봐 이렇게 넥슨 빌딩 모자 해가지고. 아 이거 약간 비주류를 약간 예, 공략한 그런. 인기 있을 것 같아요. 예. 이제 그럼 강화 확률 0.0001% 올라가는 거. 이런 거 있잖아 축 성공 기원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약간. 강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저 웃기다. 강화 저거 재밌네. 이런 거 나쁘지 않아. 저거 재밌구만. 저거 재밌구만. 당신의 강화를 응원합니다.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 좋아요. 이런 거 좋아요. 네 강화를. 도와줘요 원기 형 이런 거 써 있고. 원기 형 그만두시면 어떡하려고 그래. 저 괜찮은데? 슈가 형 이거 제가 봤을 때 인기 좋을 것 같아요. 괜찮네. 실제로 약간 스탯 약간 럭1 올라갈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. 넥슨 건물이 어때요? 넥슨 사고 가면 봐야겠다. 저 아이템 터졌을 때 넥슨 찾아갈라 했었어요. 넥슨 사고 여기서 뭐 있는데? 전 접속 시간. 귀엽다 근데. 접속 시간 괜찮은데? 엄마들이 좋아하지 않을까? 저거 생각했구나 저거. 접속시간은 저거구만. 게임 종료하기 전에 떠요. 몇 시간 했는지. 계속. 아 근데 저런 게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게 약간 유저들끼리도 계속 뭐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계속 주니까. 야 그러니까. 저는 일주일째 안 나오고 있네. 야 쟤는 저 시간까지 계속 온라인 상태야 봐. 야 저러니까 랩이 정말. 괜찮은 것 같아 나는. 그러니까. 약간 전 둘 다 그거예요. 약간. 경쟁이 좀 있다는구나. 하루 넘기는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저 네 개 가지고 돼? 아 저게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지 뭐 이제 하루 일 나는 그냥 그런 걸로 이제 경쟁을 붙는 거야. 와 그럼 진짜 계속 쟤는 몇 짜리냐 이러고 야 쟤는 몇 시고야. 야 이거 진짜 키트 칠 수 있겠다. 아 진짜로 저는 뭐 되게 간단합니다. 저는 그 메이플 유저로서 유저들이 뭘 좋아하고 그쵸. 뭘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전 뭐 그림에도 센스가 없고 이래가지고 대충 그려봤습니다. 제목은 목마탕 원기형이고요. 그 원기형을 이렇게 모델로 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. 아 진짜요? 그거랑 지금 실물 디자인을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해가지고 뭐 사진 같은 도트를 찍는 거죠. 이거 어때요? 뭐야? 지금 다 2D 도트잖아요. 네. 이 사람은 3D. 너무 약간 겁나 고화질로. 아 근데 이거는 하지 않을까? 이게 진짜 3D로 나온다. 이것만 3D다. 그러면 이건 대박 납니다. 도트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진짜 막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. 다 저 메고 다닌 거 아니야? 아 지금 원기 수술이 되는 거 아니야? 요거 하면은 전 뭐 그냥 이렇게 제목은 목마탄 원기형. 원기호거든. 원기형 스토리. 그건 안 됩니다. 원기형. 뭐 이렇게 목마탄 원기형으로 이렇게. 야 저는 이제 넥슨 사옥 이제 모자인데요. 아 이거 괜찮아 이거. 아 좋아. 이제 이런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빌딩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그렇게 하고
그런 마인드 들어가는 거죠. 빌딩 건물주네. 내가 창문 한 10개는 다 알지 않았을까? 이러신 분들이 묶고 살 거란 말이죠. 강화 성공 확률 1% 이상. 아, 1%는 안, 너무 높아요. 0.5% 너무 많아요. 0.001% 정도.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래야지 이 감칠맛이 나거든. 0.1%로 하죠, 0.1%. 그 정도면 뭐 0.1% 뭐, 올라갑니다. 어차피 형을 게임도 안 하면서 정시에 저는 이제 메이플 소리를 하는 아미 여러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희 이제 소우주를 생각해서 이뻐 갤럭시로 갤럭시 아우 잘 그렸어. 요거 그냥 뭐야 저거. 내가 보자 이거 그대로 뭔가 따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요거는 이제 70%를 위한 이제 제가 색감이 이게 쓸 수 있는 것들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색감을 이렇게밖에 못했는 표현을 못했는데 이거 예쁘다. 아미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. 예뻐. 다음 남준 씨. 자 저는 이제 그 메이플 아 이제 원조가 세계소 아닙니까? 그래서 머리 위에다 세계소 머리에 이제 나뭇가지를 나뭇가지를 꽂아버립니다. 작품팔 아닌가요? 머리에 나뭇가지를 겁나 아무튼 뭐 멋있게 잘 만들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그리고 이제 전봇대를 이제 꽂아버렸는데 여기 이제 파티구함이라고 써져있어요. 아 마치 뭔가 커닝스틸이어서 네, 파티구함 까치 앉아있고 네, 이런 전봇대 네. 저거 해놓고 있습니다. 이제 1섬에 가있으면 되겠네. 그렇죠 파티구한다고 네. 네. 저는 뭐 예뻐요 저거. 아 저는 뭐 식상하게 뭐 독특하게 안 하고 제가 팬클럽 네. 저는 그냥 뭐 요즘 또 예. 다이너마이트 스타일이네. 네, 다이너마이트 스타일로 저희가 또 해봤고요. 근데 약간 네온 느낌으로다가 뻣딱뻣딱 빛나는 저런 게 몇 주년 아이템으로 많이 나옵니다. 아 그래요? 약간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호흡이란 게 또 굉장히 늘 희망이 또 없잖아요. 네네네. 부족하잖아요 요즘. 네. 그래서 네온 느낌으로다가 머리띠인 네. 거죠. 네.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네요. 귀엽습니다. 네. 저는 조금 저는 10%의 저는 개성적인 캐릭터들을 저는 편을 들고 싶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제 좀 더 개성적이게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저는 가발입니다. 저는 이제 아바타는 있나요 혹시? 제 아바타는 그냥 진짜. 여기에 이런 거에 그리진 못하고 지금 고수들이 할 것 같은데 가발로 했는데 이거 대박이다. 저는 이제 포인트라고 따지면은 저는 조금 이때까지 메이플 스토리의 그 캐릭터의 본 모습보다는 전 앞 두상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. 저는 네, 앞 두상이 조금 더 나와서 이때까지와는 다른 가발로 인해서 이제 개성분들에게 더욱더 개성분들 여태까지 두상 쿠폰은 없었어요? 네 두상이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두상이 변경된 적은 없었대요. 대머리 가발이라고 있긴 해요. 그래서 저는 그 대머리 가발에 두상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고 저는 이런 약간 조금 좀 패셔너블한 그런 개성적인 모습들을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. 그렇군요. 잘 팔 것 같은데? 그래서 저는 이 가발로 하면은 정말 전 게임 다시 시작할 것 같아요. 할만하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아이디어 좋아요. 예, 200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고인물 유저분들을 위한 접속한 지 몇 분이 됐는지 나옵니다. 대한민국 부모님들을 위하여. 아이고. 파이팅. 네. 부모님들. 아, 부모님들을 위한 거면 좋네. 여러분 요새 메이플은 평균 연령이 한 24-25 정도 됩니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난 몇 시간 했지 보라고. 저는 개성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오케이 자 좋습니다. 자 일단 넘기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.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디자인의 모자 나왔다고 합니다. 아 진짜요? 잠시만요. 드디어 체크하는 시간. 뭐야? 남준이 형! 우와! 와 귀여워! 야 루돌프 같아. 너무 귀여운데? 뭐야, 같은데? 귀엽잖아. 역시. 잠시만 이게 재현이 되네. 우와, 야 이거 너무 귀여워. 야 이거 다 찍어서. 이게 바로 넥슨. 이게 바로 넥슨. 오, 이럴 수가. 나 메이플 실무. 우와, 대박이다. 얘들아, 내게 진짜 인기 많을 거야. 야, 3에는 다르네. 95% 확률로 나올 거야. 오, 진짜 너무 귀엽다. 우와, 되게 잘했다. 자, 다음 보여줘. 다음. 호재요! 재요! 야, 귀엽다. 오, 제이오. 네, 잘 나왔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거요. 네, 와, 존나. 네, 이거 왔어. 와, 야. 와, 존나 이거. 진짜 이게. 와, 야, 이 다리가 뭐야, 이거랑. 와, 이거 질감 봐. 와, 진짜 미쳤어. 너무 귀엽다. 와, 이게 되네. 와, 대박이다. 저 사고 싶다. 넥슨. 아, 선물입니다. 야, 넥슨 옥상 저렇게 됐구나. 아, 넥슨 옥상 좋네. 오케이. 아, 너무 귀엽다.
게임 플레이 6시 13분 딱 6.13 딱 만들어졌다. 센스! 갑순 갑순. 아. 센스 센스 갑순이다 진짜. 아 진짜 이제 팔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아, 진짜. 아, 진짜. 와! 와! 와 정구! 이야! 와, 야, 정말 너무 예쁜데? 야, 이거 삼성에서 써야 돼, 갤럭시야, 이거. 아니, 근데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. 이게, 색감은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. 더 이쁘게. 어, 이거 소우주 컬렉션이다. 야, 아니, 나 갤럭시 소우주 컬렉션. 야, 소우주 컬렉션. 소우주 컬렉션이다. 자, 다음이요. 내 이거 원했다고, 이거 컬렉션. 내 거냐? 이제 남은 거 내 거야, 원기 형. 색깔은 마음대로 해주세요. 목마탄 원기 형이야? 하나, 둘, 셋! 아 근데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다. 와 너무 귀엽다. 야 이게 고인물들 그거 아니야. 목마탄 원기형. 좋지 좋지. 아 이거 하고 강화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. 그치 그치. 이제 강화하다가 사람들 이거 다 강화할 때는 이거 다 끼겠네. 그럼 0.01%라도. 야, 너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이거는 진짜 할 기가 잘했는데? 와, 와 정말 와, 진짜 대단하신데요 진짜 그림 그리는 분들은. 어 우리 잘 그렸어. 야 형 거 대박이다. 야. 너무 귀엽다. 와 진짜 대박. 너 거 잘 팔릴 것 같다. 어 형 거 뭔가 그 좀 그 고인물들한테 인기 많아서. 아시 한 8명이 얘 얼굴로 다치면 진짜 웃길 것 같아. 약간 좀 바글바글하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. 와 예. 근데 도트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치냐? 신기해. 웃기다. 오 재밌다. 재밌네요. 아, 자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다가. 자 이걸로 네, 선정되었습니다. 네. 아 팀장 진행시켜 그냥 이거 냄새 좀 나 이제 그 돈 냄새 나? 저 시끄 이렇게 이건 바꿔주시고요. 이거 올드스타 수다 올드스타. 다들 일어나서 절 한번 합시다. 알겠습니다. 안 한다! 원기 형 어디 계시죠 원기 형?